네, 2017년 6월 고1 모의고사의 33번째 문제,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아프리카의 물 부족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아프리카를 도와준답시고 거기서 나오는 과일이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걸 사는 유럽인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것을 물 부족을 더 심화시킬 뿐이다 라는 맥락의 글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물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아프리카를 생각해보면요, 지도 한번 살짝 볼까요? 자, 이렇게 아프리카가 나와 있는데 불을 좀 꺼보고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 사하라 사막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그 사막 아래에 있는 칼라하리 사막도 있고 이쪽도 사막이 있죠. 중간에 보면 초록색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큰 정글이라서 그 자체가 농사를 짓거나 그렇게 하긴 힘듭니다. 그래서 유럽과 가까운 이쪽 북아프리카 지방, 이쪽 지방은 그래도 이제 농사도 잘 되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프리카 자체는 물이 부족한 국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가까이 보면요,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특히 니제르, 말리, 모리탄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물 먹고 살지 애매하고, 이집트 같은 나라도 보면, 이집트 하면 유명한 게 나일강 아니겠어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여기 부분만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요, 요 강 주변은 쫙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부족한 나라겠습니까? 비교를 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한번 봅시다. 우리 위성 사진으로. 아, 초록초록하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막 헬조선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한국에서 태어난 거 다행입니다. 자, 우리 다행인 의미에서 이제 독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What do rural Africans? Rural Africans, 지방의 시골 사람들인 시골의 아프리칸들은 what to think, 생각을 할까? As they pass fields of cash crops such as sunflower, roses, and or coffee. 문장은 여기서 잘라지고요. 앞에 있는 누가 봐도 확실한 동사는 do 하고 think로 물어봤고 두 번째 문장은 pass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골의 아프리카인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As 뭐뭐 할 때, 그들이 지나갈 때, pass fields cash crops, 돈이 되는 작물이 cash crop입니다. 한마디로 팔면 돈이 되는 작물이죠. 그러니까 staple이란 단어를 쓰게 되면 staple, 이거는 주로 먹는 주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로 따지면 쌀이나 외국 사람들은 빵, 밀가루, 보리 이런 것들이 되겠죠. 여기는 cash crop이니까 외국에다가 돈을 벌 수 있는, 외국에다 수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작물들입니다. Such as, 예를 들어 sunflower, roses, coffee 이런 것들을 기르느라 쓰는 그런 작물 옆을 지나갈 때 어떤 느낌일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ing 이렇게 문장돼 있죠. 동사에 ing 붙어 있고 콤마 나왔고 접속사 명확합니다. 누구세요? 분사구문. 왜 보라예요? 부사절이니까. 부사 역할을 하고 있어서 뭐뭐 하면서 물을 깃기 위해 하루에 5km를 걸어가면서 걷는 중간에 돈을 벌기 위한 캐시 크롭이 있는 그 수많은 밭이나 엄청난 농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5km를 가는 거죠. 5km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겠어요? 웬만한 지하철역이 2km마다 있습니다. 2km가 지하철역 3개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넌 어떤 느낌이겠니? 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Some Africans in the country find it difficult to feed their own people or provide safe drinking water. Yet, precious water is used to produce export crops for European market. 적혀 있죠. 빨간색으로 문장 적혀 있는 문장 구조는 중요한 문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시고 구문 독해를 정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을 이쪽으로 좀 옮겨서요. find라는 동사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분석해 봅시다. 파인드는 찾다란 뜻의 기본적인 타동사지만 타동사로 끝나지 않고 그 앞에 그 뒤에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를 받는 오형식 동사로 쓰여집니다. 그럼 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올 수 있겠고요. 형용사. 이 문장에서도 형용사로 어려운이라는 difficult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목적어가 하나만 나오진 않았고요, 진짜 목적어인 to 부정사가 뒤에 나와 있죠. 이쪽을 진 목적어, 앞에 있는 게 가 목적어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to 부정사를 어려운 상태로
find 생각한다 발견하다라기보다는 생각하도록 해석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해석해 보면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find it difficult to 동사 find라 그랬으니까 일단 체크하시고 find it difficult to 중간에 나와 있는 이시 목적어 진짜 목적어는 to 부정사 병렬로 요거까지입니다. 상당히 긴 거죠. 그냥 목적어를 is로 일단 넣어놓고 뒤에다 길게 길게 적은 거예요. 자기 동네 사람들의 밥을 먹이기 혹은 안전한 마실 수 있는 물을 제공하기를 어려운 상태로 생각한다로 해석이 됩니다. 다시 한번 칠판 이쪽으로 와서 필기를 꼭 반드시 해두시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 잡아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형용사는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가 되는 거라서 이 자리에 difficulty에다가 ly를 붙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 보어 자리니까요. 어렵게 찾은 게 아니라 어려운 상태로 생각한다가 되는 것이죠. 웬만하면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첫 번째 문법 포인트 부사 불가.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 나와 있는 가짜 목적어는 영어에서 it만 된다. this도 안 되고 that도 안 된다. 두 번째 나온 포인트 목적어 가목적어 is의 용도. 두 번째 나와 있는 진목적어에는 or 병렬 구조로 나와 있는 to 부정사 그래서 provide를 동사 원형화 되어 있는 것까지 보시면 명확하게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칠판 필기 다 되셨으면 바로 구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Yet, 하지만, precious water, 아주 귀중한 물은 is used to produce,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집니다. used to까지 동사하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이니까 to 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으로 produce crop, export crop for European market, 그래서 유럽의 시장을 위한 수출용 작물들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어진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물이 없는데 그 귀중한 물을 갖고 외국에다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출용으로 쓴다는 겁니다. 뭐 나쁘지는 않죠. 왜냐하면 외화를 벌어들여서 근본적인 가난을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 국민들이 물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아프리카에 갖고 있는 뿌리 깊은 뭐 인종차별이라든가 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낮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는 돈만 벌면 돼 너희는 아니어도 돼 이런 여러 가지의 구조들이 있거든요. 특히 정치가 썩어 있고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의료 체계도 미비하고 이런데 대농장을 갖고 있는 부자는 그 돈을 벌어서 외국에다 수출해서 돈을 버니까 옆에 있는 하층민들이 물 마시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서 유럽 사람들이 와서 유니세프 돈 주고 물 주고 막 그러니까 난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하층민들 입장에서는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아니면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무기도 없고 외부에서 지원도 없고 지식도 없는 겁니다. 진퇴양난인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은 제가 설명드린 거니까 기억만 하십시오. 하지만 아프리카 농부들은 cannot help but grow those crops. 그런 작물을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사로 cannot help but grow를 체크하면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cannot help ing로 바꿔쓸 수 있는 구조예요.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그렇게 쓰면 뭐뭐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표현입니다. 영어에서 갖고 있는 이 but이라는 단어가 그러나라는 뜻도 있지만 제외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있는 동사 원형을 제외하고 나면 도와줄 수가 없다. 그 얘기는 뭔가 할 수가 없다. help라는 것 자체가 무기력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기력에 관련된 단어거든요. 그 뒤에 있는 걸 빼고 나면 할 게 없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걸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연히 요거밖에 할 거는 없다가 되죠. 그래서 cannot help는요. 그 다음에 but이 아니라 ing만 쓰기도 해요. cannot help ing가 되면 ing를 도와주지 못한다가 아니라 ing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have choice but to의 구조로도 쓰여질 수 있어요. no choice하고 but to를 해갖고
투부정사를 빼고 나면 선택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도 세 가지 네 가지 바꿔서 써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데 아예 안 알려주고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는 공정하게 어느 정도 알려드리고 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서 반드시 잘 들어두시고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은 추가적이면서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학교 시험 잘 준비를 해서 미리 잘 들어두고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문장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농부들은 cannot help but grow those crops. 그런 작물을 기를 수밖에 없습니다. Because 그것들이 there are one of the only a few sources of income for them. 그들에게 있어서 몇 안 되는 수입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동사로 나와 있는 이 녀석은 볼 수 있고요. 지칭하는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는 복수의 이것들은 those crop이라고 볼 수 있어서 이걸 같게 표시를 해두셔야 됩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나와있는 이 대문 누구냐면 그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Africa Farmers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한 것들을 기억해 두시고 누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내용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복수의 이러한 작물들은 복수의 아프리카 농부들에게 몇 안 되는 유일한 원천, 수입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밀농사를 지어서 옆에 있는 흑인들한테 팔아봤자 돈도 안 되는 거고요. 그 사람들도 뭐 비슷하게 아니면 바나나 먹지 뭐 약간 이런 맥락이에요. 그런데 장미 좀 이쁘게 키워갖고 외국인한테 팔았더니 미국 사람들, 뭐 중국 사람들 혹은 뭐 유럽 사람들이 좋아해 해서 비싸게 사더라는 거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물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아프리카인들은 exporting their water in the very crops they grow. 그들이 기르는 작물이라는 형태로 물을 수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좀 어려운데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기름이 많은 나라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나라는 농사를 짓지 않아요. 왜? 물이 너무 없고 물 자체가 귀중하기 때문에 그거로 작물을 키워갖고 식량을 생산하는 것보다 그냥 호주나 미국에서 밀가루를 사오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물을 수입해 오는 꼴입니다. 그런데 물이 많은 수자원이 풍부한 미국 입장에서는 작물을 열심히 키우고 소를 열심히 키워갖고 외국에다 팔면 그 고기나 밀가루를 파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물을 파는 효과가 되는 거죠. 맞죠? 물을 이용해서 뭐든지 만들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프리카가 물 부족 국가라는 거예요. 물 부족 국가인데 어떻게 얘네들이 물을 갖다 파는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프고 계속해서 문제점은 계속 양산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눈물을 좀 닦고요. 계속하도록 합니다. 자, 내용을 해석해드렸지만 구문 독해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기른 the very crops, 바로 그러한 작물인 것이죠. 크게 띄워보면 very란 단어는 crop을 꾸며주니까 얘가 부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내가 적을 공간 없으니까 여러분 적어요. 바로 그 작물들, 자기들이 기르는 그 작물들을 통해서 물을 수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the very crops는 전혀 틀린 구조가 아닙니다. They need water. 그들은 물을 필요로 하죠. 그들이 누굴까요? 예, 이분들입니다. 농부들도 물을 필요로 하지만 그들은 또한 need to export water through the produce they produce. 그들이 만드는 작물을 통해서, 그들이 생산한 작물을 통해서 물을 수출할 필요도 또한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environmental pressure group, 마지막에 나와 있는 환경 압력 집단입니다. 압력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실제적인 뭐 국회의원을 두진 않았지만 압력을 행사하는 단체인 거죠. 니네 그러지 마! 혹은 이렇게 해! 라고 압력을 주는 단체에서는 대절이라고 주장합니다. Argue that. 뭐냐면 실제로 아프리카의 꽃이나 커피를 사고 있는 유럽의 소비자들은 현재 아프리카에 있는 물 부족 문제를 훨씬 더 안 좋게 만들고 있는 꼴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이제 어리둥절한 것은 뭐냐면 물을 아프리카에서 꽃이나 커피를 사주는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도와줘야지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작물을 샀기 때문에 어떻다? 여기 적혀있는 대로 물 부족 문제는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지만 이 글은 맨 마지막 문장에 나와있는 words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고 전체 내용을 잘 기억하면 여러분이 주제나 제목 추론으로 나왔을 때도 쉽게 문제를 풀어보실 겁니다.
자, 중요한 단어 한 점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갑니다. Last worse란 단어. Worse란 단어는 반대말이 이제 better이란 구조잖아요. 물 부족을 더 좋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요것들은 반대말로 썼을 때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좋은 선의를 갖고 아프리카 농부를 도와주고자 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문제를 더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맥락으로 쭉쭉 봤고요. 해석을 다 해드렸고 시험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은 지문입니다. 반드시 공부하시고요. 만약 여러분이 쭉 여러 문제 중에서 한 지문 정도만 이번에 내신 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좀더 깊게 파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지문 공부하시길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럼 여기까지 진행해도 될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였습니다.